얘는 큰 힘을 댄다고 그랬어. 근데 얘가 지금은 결혼했어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갔어요. 결혼하고 그 집 애가 쌍둥이 났어, 엊그제. 그런데 얘를 내가 이제 그 안고 얘는 큰 힘을 댈 거다. 근데 얘가요 벌써 틀리더라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 5살 먹었을 때 저 아버지가 납품하러 차로 서울을 가면 얘가 내비 없던 그 시절에 얘가 내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지름길 다 알아, 서울 시내를. 근데 한 번은 그 5살 먹었던 그 시절, 6살 먹었을 때인데 이제 강릉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강릉에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남전도에 젊은층 남전도의 한 팀이 강릉의 해수욕장으로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는 그 해수욕장으로 가기로 하고 그분들은 미리 와서 거기서 이제 전날부터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속초하고 강릉 사이에 해수욕장이 네다섯 개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팀 하나가 이제 거기서 있는데 저가 부흥회 끝나고 그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애들 네 녀석을 잃어버렸어요, 바닷가에서. 같이 바닷가에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려고 거기서 밥 만들어가 식사하려고 보니까 애들 한참 네다섯 살 먹은 애들, 부잡한 애들, 그런 애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자애들. 분명히 물가에 놀았는데. 세상에 군용 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경찰들이 그 이웃 해수욕장까지 다 폐쇄했어.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애 넷을 바닷가에서 잊어버렸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우리 교인들만 일렬로 쭉 서가지고 바다 쪽만 보고 멍하니 서 있어요. 경찰들만 깔려 있고 조상집도 이런 조상집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리 왔는데 제가 가니까 그 꼴이 된 거야. 그때 우리 근줍산의 막내가 나한테 팍 오더니, 반갑게 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내가 애들 어디 있는지 안대.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야, 알면 얘기를 하지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말했대. 어른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준대. 근데 나는 얘를 신뢰하는 게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얘를 축복할 거라고 믿는 그런 게 있어. 그 사연이 있잖아. 그래 내가 찾을 수 있냐 이때. 어디 있냐니까 좀 멀대. 그래 애하고 같이 교인들을 다 버스에다 태우고 싣고 나하고 그 애하고 걸어가는 거야, 그 앞을.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동해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가 이게 바다면 말이죠, 이게 바다면 이 옆에 철조망이 이렇게 쭉 서 있죠. 동해 쪽 가면 간첩 침투 맞게 해놨어요. 이 철조망 옆에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포장도로. 그런데 애하고 나하고 이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땡볕에 버스가 이 뒤에서 애기 걸음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빨리 올까 천천히 올까 오다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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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시간을 가면 답답하겠지. 집사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왜 애기 말을 듣고
어떻게 애들이 갔다고 여기를 가냐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얘 말 듣지 말고 그냥 가자는 거야. 내가 보통 때는요 성도들 말을 잘 들어줘요. 착해요. 믿어주세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잔말 말고 따라와. 제법 똑똑한 집사인데 내가 잔말 말고 따라와 소리 지르는 거 어처구니 없는지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차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가다가 야가 이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 어떻게 나도 기어들어가. 기어들어가니 교인들도 차 세워놓고 이리 기어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숲을 있고 나무들이 있어요. 이쪽은 바닷가고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 이렇게 거미줄 있죠? 있다 그래요. 거미줄이 이렇게 쫙 있는 큰 거미줄들이 이렇게 많아 거기에. 그걸 이 거미줄이 아주 실하게 잘 돼 있더라고. 거미줄이 있는 데를 보더니 우리 또 다른 똑똑한 집사 하나가 목사님 얘 미쳤대. 얘 미쳤대. 보라고 이거야. 거미줄을 보라 이게. 사람들이 근자에 지나갔으면 거미줄이 그대로 있겠어 망가졌겠어? 에? 사람들이 지나갔으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거미줄이 망가져 있잖아. 근데 이 거미줄이 태고의 신비를 안고 그대로 하나도 망가진 데가 없이 완벽한 거미줄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야. 나도 봐도 얘 미쳤다 이거야. 날더러 얘 미쳤다 이거. 이건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아닌데 왜 얘 말 믿고 이리 가냐 이거야. 우리 똑똑한 집사 하나가 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잔말 말했다. 나와서 설교하셔. 제가 또 호통 쳤어요. 잔말 말고 따라와. 나는 그렇게 그 애를 신뢰한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이게 계곡이 나와요. 산에서 골짜기가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야가 이렇게 내려서 바닷가로 해서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야 거기에 이렇게 물 웅덩이들이 있고 모래들이 쌓여 있는데 애들 네 녀석이 거기서 모래성을 쌓고 놀다가 지쳐서 자고 있어. 애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울고 불고 난리 났지. 애들을 업고 들쳐매고 오는데 바닷물이 무섭게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 되니까 만약 조금만 늦게 갔으면요 애들 수장돼요. 지쳐갖고 거기 모래성 쌓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살려 나왔어요. 그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너 애들 여기 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경운기 시골 아저씨 경운기 뒤에를 타고 애들이 막 그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가지 마라 그랬대. 가지 마라 해도 애들이 재밌어서 경운기 뒤를 타고 가는데 안타까워서 애가 어떻게 애들을 찾나 싶어서 그 바다 보면 이렇게 감시원 초소가 이렇게 높이 돼 있잖아요. 감시원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얘가 거기를 올라가서 끝까지 봤대. 어디로 갔는지 보니까 끝에서 내려서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걸 멀리서 이게 파는 거야. 얼마나 똑똑해. 얘 때문에 다 살렸잖아. 그 자리로 가라. 기도했던 자리로. 이게 저는요 제 삶의 목회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장성의 빛고을 응답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장성호 옆에 있었어요.
최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여러 번 집회를 왔어요. 근데 최요한 목사님이 날더러 남경산 기도원을 소개하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던 자리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던 자리? 기도했던 자리. 그 말에 기도했던 자리, 목회자가 600명 이상 나온 자리, 현직 판검사 13사람이 옷 벗고 목사된 그런 굉장한 이적이 일어났던 자리래.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중근 목사님이나 뭐 이중표 목사님이나 그 대단한 분들이 거기를 다 거쳐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됐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가보자, 내가 그런 거야. 가보자. 왜? 기도했던 자리.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려면 수도권에서 아직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우리 수양관 자리도 있었고 우리 강원도에 땅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지 여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뭐 했던 자리? 기도했던 자리. 그 말에 그냥 끌리는 거 있잖아. 그래, 진짜 기도했을까? 하고 제가 그 골짜기를 처음 그 친구를 따라서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천정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내려앉고 삐걱대고서 할머니 한 분이 여덟 팔자로 누워서 코를 드렁 걸고 들어갈 맛이 없어갖고 그 위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진짜 기도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의 2년 동안 산에서 산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산기도를 좋아한 이유가 영적 향취를 맡았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산신령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송글송글 피어오르는 음향, 그런 효과 보셨지? 그건 가짜인지 몰라도 나는 산기도 갔는데 이렇게 영적인 향취가 송글송글송글송글 주변에서 피어오르고 미치도록 좋더라고. 그 향취를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향취를 그 그리워하면서 있었다가, 여러분 비웃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백두산에 갔어요. 백두산에 갔는데 목사님들, 부흥에 다니는 목사님들 여덟 사람이 거기를 갔어요. 백두산 천지를 내려다 보니까 안 보여. 안개가 진하게 끼어 있어갖고 보이질 않은데 중국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세 번 오면 한 번 본대. 확률이 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는 데니까 내려가지. 내일 다시 오지. 근데 우리 부흥사들은 내일 올 수가 없어. 한국 가야 부흥의 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 바쁜 사람들이야. 내일은 못 와. 이제 올라면 몇 년 뒤에 어떻게 겨우 백두산 올라가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덟 명이 무릎 꿇고 어깨 동무하고 기도를 시작했어. 안개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중국인 가이드가 남자인데 서갖고 기도해봐라. 응? 그렇게 헛질을 하지 말고 내려가지 않은 식으로 이 사람을 비웃는 거야.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푹 이렇게 그냥 안개가 밀려서 거치는 게 장엄하게 이제 천지가 내려다 보이는 거야. 너무 그 중국인 가이드 예수 영접시켰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 자리에 저 여러분 잘 아는 피종진 목사님도 거기 저랑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물어보면 돼요. 사진 그때 다 있어요. 푹 하고 밀려서 그 안개가 거치는 거야. 너무 그 신비감, 그 또
안개로 가, 가, 거, 이게 안 보이다가 쫙 거칠 때 장엄한 천지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 이렇게 좀 멋지잖아요. 이런 신비감에 이렇게 있는데 막 사진 찍고들 난리 났는데 제가 이제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향취가 그 삼각산에서 맡았던 게 송골송골송골송골 피어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백두산은 이 민족의 영산이라고 나는 그렇게 내 혼자는 생각해요. 여러분 뭐 알아서 생각하고요. 그러고 잊어버렸던 그 향취를 남경산 능력바위에서 제가 그 향취를 맡은 거예요. 야, 여기 진짜 기도했던 산이구나. 정말 거룩한 산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그 친구 최원 목사가 인수하려고 그렇게 한 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해서 벌써 24년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네가 그 자리로 가라. 그래서 나는요 앞으로 잘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기도했던 자리 뺏었잖아. 너무 비웃지 말고 여러분도 와서 얼마든지 기도하시면 되지만 저는요 그래도요 굉장한 이렇게 봤다 들었다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계속 마귀한테 당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열려진 다음에 그게 마귀 장난이 못 오게 하나님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제일주의지 참 뭐 봤다 들었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광주 여기 전라도 광주 북문교회라고 혹시 목사님 아세요? 그 북문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갖고 참 멋지게 생기셨더라고 골찌게. 그분이 능력바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눈 뜨고 보면 아무도 없어. 눈 뜨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새들이 돌면서 아멘을 하더래.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두 달 동안 거기서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손주들까지 다 열어줬대. 정말 세계적으로 활동하게 다 열어줬다고. 와서 그냥 증언을 하는 거야. 이 광주 북문교회 목사님이. 나는 북문교회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전주중앙교회 그 다음 달에 집회를 갔어요. 전주중앙교회 기장교회인데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김옥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장 총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능력바에서 기도하다 자기가 열려졌다고 얘기하면서 이중표 목사님 오갈 데 없을 때 거기에 가서 기도해서 서울로 목회 그 한신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이뤘다고 그러고 뭐 그냥 전주에 어느 사모님 와서 능력바위가 자기 친정이래. 아니 왜 바위가 친정이 거기 집 있었냐고 그랬더니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왔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저만 안 믿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바위가 능력이냐. 그러던 차에 제가 강원도 평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집회 가서 황용전이라는 분이 미국 시민권 나오고 자기가 한국 땅은 필요 없으니 한국에 갈 시간도 없다고 날 내 앞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12,000평의 땅을 저한테 해줬는데 가보니까 끝내주더라고요. 용천수 연못이 있고 수목원이나 볼 법한 그런 적성이 쫙 있고 집도 완전히 별장처럼 지어져 있고 그 당시에 IMF 전에 사람들이 몇십억 준다고 팔으라고 막 쫓아와도 돈은 없어져 버리는 거 뭐 하냐고 그냥 놔두겠다고 두었는데 어느 집사님 너무 신실하시고 저한테 잘해주고 관리를 맡겼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은행에
돈을 빼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걸 그렇게 헐값에 넘길 바에는 마을에 팔지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가 관리 잘못한 탓이지 그러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라도 쪽에 남경산 기도원을 주시더니 강원도 쪽은 이제 잊으라는 모양이다. 그리고 제 성격이 아니었던 곳에 그냥 아파하고 연연하질 않아.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 원래 내 끼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개 아니게 가져가셨나 보다. 그러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액션을 취하지 않냐는 식으로. 무슨 소리냐,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늘 경매에 넘어갔어도 오늘 마감 시간 전에 돈을 넣으면 그걸 찾는데, 난 그거 저런 모르는 사람이잖아. 마감 시간 전에 돈을 입금하면 찾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1억 4천 5백이래. 그 당시에 23년 전에 1억 4천 5백은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통장에 100만 원도 넣어놓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 교회 돈 500만 원만 생기면 목사님은 다른 일 만드실 분이래. 저는 이렇게 돈을, 돈 있으면 교회가 싸우고 돈을 뭐 이렇게 그렇게 연연하는 성격이 아니고, 있으면 다 베풀어버리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 많이 하는 교회도 없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많이 돕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제가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능력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다면 내가 가서 그걸 강원도 수양관을 찾으면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능력 바위 올라가라고 증언을 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능력 바위로 올라갔어요. 은행 마감 시간 30분 남았는데 제가 20분 동안 능력 바위에서 기도하고 본당으로 내려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 안 걸리는 동안에 전화 3통 받았어요. 전화 3통.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장로님인데 아주 경상도 억양이 센 분 있잖아요. 김대성 목사님 아닌겨? 막 이렇게 전화 왔어요. 맞다고. 98년도에 날더러 하늘산 기도원에 주강사 하셨던 분입니까? 하고 또 물어. 맞다고, 내가 주강사 했다고.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6천 명이 넘게 모여든 그 주간에 대단했었죠. 마, 내 목사님 말씀 듣고 운명을 바꿨는데 목사님한테 사례 좀 하고 싶은데 구자분을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 담임 목사님한테 하십시오. 그것이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한대. 똑같이 할 테니까 알려달래.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통화하자고 그랬더니, 마,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해야지. 성령의 감동이 지워져 버리면 마귀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나한테 설교를 막 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축복이 올린 설교 듣고 자기가 지나놓고 이렇게 열려진 것을 이제 체험했다고 나한테 사례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하라고 했더니 성령의 감동 뭐 이쪽 막 따지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구자분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불렀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 끊으면 지금 막 즉시 1억을 넣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즉시 1억을 넣겠다는데 갑자기 생각이 지금 막 이상해져. 그때 우리 교회 김종봉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 왔어.
그 당시에 상일 가구라는 가구의 경영 사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지금 우리 사무장인데 계속 이렇게 전화가 안부 전화를 하시는 분인데 웬일이요 그랬더니 안부 전화를 안부고 나발이고 지금 장로님 능력으로 5분 안에 붙일 수 있는 돈이 얼마요? 왜 그러시냐? 아 이유는 묻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고 즉시 붙일 수 있는 돈이 얼마요? 그랬더니 4천만 원 보내겠다.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 다 있어야 일이 되잖아. 저한테는 통장이 땡언이라고 땡. 저는 그걸 이렇게 넣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때 유명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부천 진솔감리교회라고 그 교회를 그 당시 47억 들어 짓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 13억에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지은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상동지구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부지를 그 교회 종교용지를 사가지고 크게 짓고 있었어요. 어려운데 안 나갈 때 제가 부천에 선교교회라고 집회를 갔어요. 선교교회 집회 갔더니 거기는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교회가 적어가지고 교회 땅을 지어서 지으려고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솔교회 사라고 지금 지은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새 건물인데 이렇게 땅값이면 건물을 산다고 내가 가서 소개를 했더니 입이 찢어졌다. 그 중간에 계약을 했어. 내가 이래봬도 복덕방을 했어. 근데 그 유명근 목사 전화 왔어. 내가 형님 덕에 목회 저 교회 짓고 있는데 그 교회도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갔었거든요. 어려울 때만 형님 덕에 교회 짓고 있는데 형님한테 사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가 자기한테 500만 원을 지금 가져와서 내 생각이 났대. 야 빨리 붙여라. 그래서 그걸 찾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있네 이럴 때 여기 전라도 광주에서 이 현난 집사라는 분이 걸찌게 생겨서 남자처럼 생겼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머리도 남자 스타일이고 넥타이 같은 거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주 목소리도 남자 같아. 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 거는 사람 있잖아요. 뭐란 거니 자기 남편이 종합건설회사를 했는데 2년 동안 단 한 건도 입찰을 못 했대. 사무실 유지비도 안 나오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 못 줬대. 너무 힘들어서 기도 놨대.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능력 바위 올라가라. 그랬더니 직원, 부인, 남편, 가족들 다 데리고 그 다음날 스물 몇 명이 능력 바위 올라가고 삥 둘려서 기도하면서 나한테 한 번만 와서 안수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게 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한 건 입찰이 됐어. 입찰이 돼가지고 날더러 신세계 백화점으로 나오래. 전화가 와서 몇 차례 오는 거야. 터미널 옆에 있대. 터미널 옆에 광주.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갔더니 양복 한 벌 해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호주머니에다 40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 한 번 입찰 될 때마다 한 번씩 기도 오겠대. 그 다음 주에 전화 와서 두 건이 또 됐대. 버렸대. 되니까 계속 되더라고. 두 건이 또 됐는데 두 번 안 오더라고. 나중에는 우리 기도원에도 힘을 많이 주셨지만 참 감사하죠. 우리 제가 이 기도원 하면서요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서름도 많이 받았어요. 국립공원 입장료 내야 되잖아. 입장료 내니까 문턱이 생겨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좋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좋은 계곡 안에. 근데 입장료 내고 어려운 시절이 지났네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기도원이 국립공원에서 빠지고 입장료도 없어지고 자유스럽게 그 지역만 딱 그 동네만 한시적 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이제는 건축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열려졌는데 제가 참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이제 국립공원으로 있을 때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못 움직이고
국립공원이 그린벨트법보다 더 상위법이라고 자기들이 와서 설교하면서 우리 땅에도 말뚝받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벽 하나만 추워서 샌드칩 한 대 붙여도 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고 숙소는 없고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 건물이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소성전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이쪽이 계곡인데 이쪽 옆으로 옛날 지은 건물들이 다 9동인데 여기 안에는 본당이 있고 이게 방이 6개예요. 방이 몇 개? 방이 6개인데 옛날 건물이 이렇게 불때서 하는 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6개인데 제가 국립공원하고 싸우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애써가 방이 워낙 좁으니까 여기다 하나 달아내고 여기다 하나 달아내고 해서 8개가 된 거야.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걸 싹 걸어버리고 2층으로 만들면 방이 18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1층이면 고민고민하고 하다가 여기를 조금만 높여갖고 고를 이렇게 높여버리면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도 밑에서는 1층같이 보이고 옆에 창을 조그맣게 내고 방 8개를 하룻밤 사이에 지어버리자. 007 작전을 써가지고 그걸 지으려고 제가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얼마를 거금을 모았냐면 1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나는요 1500만 원이면 지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원목 목사한테 오늘 사람을 시켜서 이거 싹 철거해버리고 내일 새벽에 국립공원 출근하기 전에 자재를 미리 전부 실어가지고 들어와버려라. 그러면 자재를 방 18개 조립으로 질 수 있도록 판 내리고 보고 다 하고 화장실 18개 그 안에 조그만 화장실 18개가 들어가야 되나 16개가 화장실 샤워기 세면기 변기 뭐 이런 거 다 정확하게 딱 붙여서 만들 수 있도록 싣고 아침에 8시 이전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007 작전을 해서 짓기로 하고 우리 원목이 가서 광주에서 이게 다 싣고 출발하기 전에 전화 왔어. 두 추럭으로 큰 추럭으로 두 대를 실었는데 이게 말이지 3,700만 원이래. 얼마? 자재값만. 나는 1,500이면 충분히 될 줄 알고 실어 보내라 했더니 3,700이 지금 차가 출발한대. 요새는 돈 안 주면 안 출발해. 다 실어놨대 지금. 내가 애 같다는 거야. 이럴 때 어디로 기도하러 가야 돼? 벌써 공식이 나왔네. 제가 능력바위로 기도하러 가려고 제 방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나왔는데 등산객이 8명쯤 등산객이 이렇게 등산복 입고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쌩 메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우리 마당이 등산로였어. 등산로 그렇게 올라가야 몽계폭포니 장군봉이니 가까이 올라가는데 제가 국립공원 측하고 사장하고 다 조율해갖고 여기 사유지로 못 가게 해서 뒤로 돌려서 등산로 못 가게 이렇게 다 줄치고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들 여기 등산로 아니고 뒤로 나가서 돌아가시오 하고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뒤에 아저씨 하나가
날더러 화장실 좀 들려가면 안 돼요? 그래. 화장실은 저쪽에 있으니 갔다 오셔. 화장실 갔다 오더니 화장실 갔다 나오면 그게 정식으로 보여요. 여기 뭐 하는데요? 하고 터닥거는 데를 물어. 집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대문 쪽으로 몇 발짝 가더니 다시 올라와. 쭈뼛쭈뼛 하면서 올라오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날. 이게 뭐요? 그랬더니 집 짓는 데매요. 퉁명스럽게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보태세요. 알았다고. 별 희한한 사람부터. 그러고 보니까 수표가 2,700만 원에 들어있어요. 박수 친 사람은 천대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지. 야! 수표라 보내기가 그렇다. 찍어 보낼 테니까 와서 가져가도록. 알아들어? 큰 소리 쳤지. 그랬더니 막 차가 붕붕 오더라고. 좀 한 시간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 건물을 다 지어버렸어. 잘라다 붙여갖고 안에는 좀 시간 걸렸지만 밖에서 볼 때는 거의 1층 같지. 그 멍청한 국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몰라. 원래 건물이 그랬나. 그게 우리 기도네. 20년 가까이 메인 거기에 등록실도 있었고 그래도 화장실 딸린 고급방으로 16개가 얼마나 효자 노릇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몇 년 전 얘기야. 우리 아버님이 90이 넘으셨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계세요. 나한테 전화 왔어. 놀라지 마라. 날더러 그래. 왜요? 불났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등록일 건물 다 탔다. 그래서 내가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안 다쳤고 합성 같다고 그 소방서에서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기도원에 불난 것은 갈멜산에 불이 내린 거나 마찬가지. 응답의 불이 온 거니까 좋은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랬더니 화재 보험에서 나와갖고 2억 2천인가를 배상을 해주는데 그 보험도요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 안 된다고 안 듣는다고 안 들겠다고 해도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 되는 분이 이상해. 믿는 분인데 될 때까지 금식하고 기다리겠대. 2주간째 금식했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들자고 한 달에 10만 원인가 10몇만 원 내는 그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그 담당자도 또 배상해주는 그 산출하는 담당자가 방 하나, 그 뭐 하나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것만 줘서 죄송하다고. 너무 조금 준다고. 배상. 그래가지고 그게 기본이 돼갖고 엘림성전이라고 크게 뒤쪽 밑으로 지었잖아, 숙소를. 정상으로. 허가 내서 하나님 은혜로. 240평가를 지었어. 그것도 은혜잖아. 만약 지금 나한테 그 건물이 지금도 있다면 지금 나한테 허락해도 나는 안 얼어. 왜냐하면 아까워. 007 작전 생각나. 근데 그걸 허르니까 그 큰 차도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고 기도원 입구도 환하게 툭 터지고
알아들어요. 시골 조만한 기도원 같지 않고 이제는 좀 자리 잡게 된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래저래 이런 일에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네가 그 자리로 가라. 나는 확실한 게 있어. 소망. 나는 잘 된다. 왜? 기도했던 자리를 뺏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한 자리 뺏기지 좀 마세요. 남이 헌신 봉사 충성하다 가버리면 그 자리 뺏어. 얼른 나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빨리 열려져.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일을 내가 뺏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받을 상급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라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 자, 그래 이제 그분이 교회 짓는데 보태, 건물 짓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고 갔잖아. 두 달 뒤에 그 사람이 왔어. 나는 봉투 잘못 줘서 찾으러 온 줄 알았어. 그분이 와가지고 큰절을 해. 봉투를 하나 주는데 5천만 원 들었어. 뭐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자기는 예수 안 믿었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큰 회사인데 부도나가지고 200억 사기당했대. 200억 사기당해갖고 정말 억울한데 회생 길이 없어서 죽어버리려고. 우리 돈 위로 올라가면 갓바위라고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아, 장로님 가보셨어요? 갓바위가 우리 기도원 오른쪽으로 이제 전남대 수양가 사이로 올라가면 능력바위 있는 대로 올라가면 안 되고 불바위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갓바위가 있는데 우리 기도원이 참 기도했던 자리들이 많아서 불바위, 갓바위, 무슨 이 뭡니까 이 평상바위, 말씀바위 이런 것들이 많아. 굉장히 그 구석구석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갓바위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3시간 등산 코스거든요. 그 안에 이밤산성이라고 남한산성 크기의 분지가 있어. 분지. 우리 기도원 위로 올라가면 몽골 항전 유적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국립공원인 것은 우리 기도원까지는 몰라도 위에 올라가면 그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 근데 그 갓바위 올라가면요 수천 길랑 떨어져요. 정읍적으로 그냥 떨어져 죽기 참 좋아. 자살할 사람은 참 좋아하셔. 꼭 주의사항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특히 예수님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이 아름이 간다. 유의사항은 잘 지켜보고. 근데 그 갓바위가 참 낭떠러지, 수천 길 깎아지는 낭떠러지라 자살하기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버리려고, 죽어버리려고 그 등산객들을 따라가다가 어차피 호주머니에 있는 수표 이거 마지막인데 가지고 있어 뭐하겠냐, 집 짓는 데니까 보태라고 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걸 주워버리고 등산객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갈림길이 세 갈래 갈림길이 몇 군데 나와요. 갈림길이 딱 올라가는데 앞 사람들이 가버리고 없어. 갓바위를 간다고 해서 따라가려고 갔는데 이정표는 가끔 하나씩 있지 없잖아요. 그래 가는데 새 등산복, 고급 등산복으로 입고 이렇게 남녀가 아주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가는, 소곤소곤소곤 하면서
남녀 둘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래. 길 물어보려고 간 거야. 길 물어보고 가서 보니까 그 사기친 놈이야. 알아들어요? 그 사람 잡아서 끌고 경찰서로 간 거야. 그래서 회사를 찾은 거야. 외국으로 달아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 있었어. 만약 그거 돈 안 주고 그 사람 등산객들 따라갔으면 지금 시체로 발견됐을 거야. 그 사람 찾아가지고 자기 회사를 찾은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감사하러 또 왔어. 장로님이라도 감사하겠죠. 안 그랬으면 갔더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두 손 들고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이 은혜인 것은 국립공원에서 묶여 있어가지고 그 국립공원에서 지금은 해제됐지만 건축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건축할 여력을 밖으로 빼서 대전에다 기도원을 하나 더 세우고 또 경상도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매주 돌면서 이렇게 목요일 내일부터 또 돕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돌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심지어는요 어떤 언니 동생 이렇게 남편 동생은 장로님이야. 언니 남편은 날라리야. 교회 아주 비관적이고 야당 기질 있고 교회 들이받고 욕하고 이런 남편. 그 전략을 써서 언니 동생이 울면서 그 형부를 야 여기 콘도같이 아름다운 기도원 있다 한번 가보자 채우고 억지로 예배 참석시키고 전략 짜가지고 기도 순례를 한 바퀴 도는 목요일부터 거기를 시청해서 돌고 나서 이제 서로 소감을 말하는데 그 형부 되는 사람이 17년 신앙생활 헛거다 이제부터 바로 믿겠다고 울고 바뀌어지니까 그때서 언니 동생이 왕 울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형님 데려왔다고 형부 데려왔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면서 변화되고 행복해하고 치료되고 소문나니까 계속 몰려오고 처음에는 15인승 버스 하다가 25인승 지금 45인승 버스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렇게 제가 남경산에만 있다 전국으로 돌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밀어붙이는 엄청난 공사비를 들어갔지만 정확할 때 하나님이 딱딱 보내시고 한 번도 예상하지 않고 한 번도 인건비 뛰어본 적 없고 이게 하나님 하신 누가 날더러 재벌이냐 그렇지 재벌 아들이라고 삼성이냐 어디냐 삼성 같은 거 게임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기는 하냐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맡깁시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협력해 선을 이루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기적의 법칙 앉게 하라는 거 여러분 발로 걷어차도 나가지 마세요 남의 버리고 간 자리 뺏으세요 그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적의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녁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오늘 이 좌정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적의 떡은 서성대고 방황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앉은 자들에게만 옵니다 좌정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네가 그 자리로 가라 이것 때문에 저는 기도했던 자리 남경산 기도원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 자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좌정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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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상황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좌정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좌정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손잡아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옵소서 다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자리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